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의 내년 총선 공천 개입 의도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새누리당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는 여권과 각을 세우면서 당내 분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조기 전당대회 뭐 개최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는 등 지금 야당의 상황도 아주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백대호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 권력욕 때문에 선거제도 혁신이 왜곡되고 있다며 새누리당 탈당을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정치에서 완전히 손을 떼라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적을 정리하고 국회가 하고 있는 공천제도와 선거제도 논의에서 손을 떼는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도 박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며 힘을 보탰습니다. 하지만 야당도 공천 갈등이 표면화될 조짐입니다. 문 대표는 공천평가위원장에 좋은 동국대 교수를 내정하고도 비주류 반발에 밀려 임명을 미뤘습니다. 박영선 의원을 비롯한 비주류는 조기 전당대회를 주장했습니다. 문 대표는 물론 탈당자까지 모두 참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2월 총선 이후에 이런 통합전당대회가 만들어지면 가장 좋은 거고요. 이거를 대표 흔들기라고 받아들인다면 그건 자신감의 결여라고 생각되고요. 비주류와 차별화된 언행을 보여온 중간지대 중진그룹 통합행동도 통합을 이유로 문 대표 거취 논란에 힘을 보탰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재신임 논란을 일단락 지은 지 불과 보름 만에 또다시 지도체제 논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